저의 일상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아침에 6시 반이면 눈을 뜨죠. 그리고 한 30분은 발목 돌리기, 관절 걷기를 비롯하여 워밍업을 시작하죠. 그리고는 씻고 부엌으로 가서 홍차에 설탕을 조금 넣고 더운 물을 가득 부어서 향을 즐기고 약 먹을 준비를 합니다. 빈속에서 시작하는 거죠. 불쌍한 내 위장. 그리고 아침 8시부터 아침 운동을 시작합니다. 줌으로 하는 에어로빅이에요. 1시간 하고 나서 아침을 먹고 친구 약속 있으면 잠시 나가거나 아니면 집 정리를 하지요. 어떤 날은 3시, 어떤 날은 4시부터 이쁜 손주 넘버 1, 2, 3 하원과 더불어 이곳저곳 학원으로 딜리버리를 시작합니다. 월수금은 하원차에서 아이들을 받아 간식을 먹인 후 아시아나 학원에 넣고요. 화목은 간식을 먹인 후 옷을 갈아입혀 태권도 학원차에 태웠다가 1시간 후에 다시 받아 집으로 안전하게 귀가 좋지 한답니다. 학원에 가 있는 동안 넘버3와 놀던지 집 정리와 빨래 정리를 도와주지요. 이쯤에 저희 딸은 뭘 하나 싶으시겠지만 저희 딸도 아이들 먹을 거, 남편 먹을 거, 장보고 준비하고 밤사이 어질러 놓은 것들 정리하고 침대 정리하고 세탁기 돌리고 난리도 아닌 거죠. 요즘 넘버3가 하도 벽에 무엇인가를 그리는 통에 기어다니면서 지우느라 이놈 시키 저놈 시키 하며 분위기 험악해지면 딸 눈치도 봐가며 손자와 물놀이 겸 샤워를 시킨다고 목욕탕으로 슬쩍 피하지요. 6시 반에서 7시쯤 저는 집으로 돌아와 간단히 저녁을 먹고 약을 먹은 후 저녁에 8시에 줌 에어로빅 운동을 시작하고 9시에 끝나면 간단히 샤워 후에 우네님 방으로 꼬리나는 게 저의 평일 일상이에요. 주말에는 남편과 장을 보거나 쇼핑을 주로 하고요. 거의 넘버원은 늘 같이 자고 넘버2와 넘버3는 가끔 번갈아 자고요. 거의 10년 가까이 이런 생활을 해오다가 이제는 제가 쉬고 싶으면 언제는 내일 엄마 없다를 선언하는 날이 자꾸자꾸 늘어나니 급기야 어느 날 심각하게 엄마 바람 났어? 하는 딸의 얼굴을 보며 내가 너무 과하게 집순이로만 산 걸 후회하기도 했지요. 이제는 저만을 위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해요. 다음번엔 초빈님의 일상생활이 듣고 싶어요. 하루를 돌아보며 코코